네, 셀럽은 말했지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인사들의 발언들 제가 모아왔으니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아마도 이 셀럽일 겁니다. 나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인데요. 어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인디케이터스, 인플레이션 지표를 감안해서요. 연준은 take stronger action, 더 강한 액션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채권의 매각을 5월에 시작하고 이 매각 속도도 빠를 것이다 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사인데 왜 이렇게 매파 적인 발언을 내놓은 걸까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인사는 역시 오늘 우리가 가장 이 사람의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인데,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한 의지, 잡아야 되겠다는 의지도 보여줬고, 빅하이크에 관련된 언급도 있었고, 대차대조표 축소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를 쏟아냈는데 왜 이래 있을까요? 일단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준이 언론에서 지금 문매를 막고 있는 게 네. 도대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나오도록 연준은 그쵸. 왜 뭐 금리를 했냐. 안 올리고 뭘 네. 했느냐라는 이야기가 그쵸. 자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진작에 올렸어야 될 금리를 왜 안 올렸냐, 왜 못 올렸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결국은 이제 코로나의 창궐이 그것도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네네. 결국은 이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원래는 했어야 되는 시기인데 그게 못 간 것은 결국은 그거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강력한 그 통화 정책 그것도 이제 긴축이 선행되는 긴축과 병행되는 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게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언이 나오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 또 이제 연준 의사록이 FOMC 의사록에 공개가 되는데 거기에 뭔가 또 많은 강력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또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내일 아침에 또 연준 의사록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김성규 소장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두 번째 셀럽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트위터의 지분을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고 경영에도 참여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뉴스에 가장 기뻐한 건 다름 아닌 캐시우드 같습니다. 그녀가 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그가, 즉 일론 머스크가 CEO에게 어떤 스트롱 시그널,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앞으로 트위터의 리더십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그녀가 좋아하는 혁신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그라발 CEO 지난 11월에 선임됐습니다. 이 새로운 CEO에게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 역시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자, 다음 이야기는 캐시우드의 이야기를 확인해 볼 텐데 요 역시 어제 오늘도 역시 일론 머스크의 이 트위터 지분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사회에 들어가서 뭔가 의사결정을 함께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어제는 뭐 이제 약간 트위터를 좀 개인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기서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역시 좀 그 생각도 반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또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위터가 굉장히 진보 성향으로 많이 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중립적으로 좀 돌아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앞으로 좀 더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오늘 테슬라 주식이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죠.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 한번 이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게 내려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게 굉장히 그 저도 이런 거를 잘 미국 주식에서 잘 보기 힘든데 이렇게 가지고 완전히 이 한 20% 이상 떨어졌다가 아래 꼬리를 길게 주고 다시 같은 움직임이나. 네, 바로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이제 트위터라 이제 관심을 두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다가 이걸 다시 또 믿음과 믿음 받아가지고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즉 이런 걸로 봤을 때 분명히 이 트위터의 움직임도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자기의 그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캐시우드가 그리고 또 트위터의 주식을 좀 보유하고 있죠. 운영하는 네. 펀드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오늘 좋았다라는 캐시우드의 트위터가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예상도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셀럽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은 누굴까요? 강민정 캐스터.
네, 오늘의 마지막 셀럽은 메리 바라라는 GM의 CEO입니다. 전기차를 혼다와 함께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는데요.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GM과 혼다는 공유할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술, 매뉴팩처링, 제조, 그리고 디자인 전략까지 공유하겠습니다. 라고 밝힌 건데요. 이 두 회사는 2025년에 첫 전기차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전기차 업계 소식 오랜만에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황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이 GM의 메리바라 CEO 이야기인데 GM과 혼다가 전기차 분야에서 뭔가 긴밀한 이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어포더블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전기차를 내놓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까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은 이 혼다가 내연기관 쪽으로는 굉장히 강한 그 엔지니어링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서 전기차 부문은 완전히 지금 바닥이거든요.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니까 다른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하고 협력을 하려는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그랬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GM하고 이번에 접촉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리바라 부 CEO가 결국은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아, 오케이, 우리 혼다와 같이 가도록 할게라는 이미지를 이제 내놓은 거죠. 네. 이미지가 결국 뭐냐면 기술의 혼다니까 결국은 혼다하고 어느 정도 또 좀 조화된 기술을 가지고서 전기차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가는 느낌이라고 할까? 제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얼라이언스 같이 뭔가 협력하는 공동체들을 좀 늘려가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라는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전기차 업체에서는 계속 합종 연행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메리바라 CEO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또 오늘 좋은 이야기, 좋은 재미있는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